집에 가서 막걸리 한잔 먹어야겠다. 와. 삼삼오오에 강원도 속초로 여행을 갑니다. 이 네이키드를 타고 강원도 장거리 여행을 가는 건 진짜 큰맘 먹고 가야 되고 큰일이면서 험난한 길이거든요. 5년 만에 박투어가 아닌 그냥 당일치기 속초로 인천에서 강원도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싱싱한 속초 물회를 한 그릇 먹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함께 아름다운 길 강원도로. 아우, 물 뿌리고 있어. 아, 나 미쳐버려 진짜 지금. 제가 제일 잘 다니는 길 중에 하나는 일산대교인데 거기도 이제 돈을 안 내고 여기도 이제 돈을 안 내고 하이패스나 아니면 오토바이 전용 길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원래 여기도 오토바이 전용 길로 가게끔 돼 있는데 아예 뚫어 버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빠지게 됩니다. 아, 이렇게 바이크 텐텀에서 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좋아. 인식이,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서 그렇지 오픈 스포츠카에 대한 로망을 누구나 꿈꾸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오픈 스포츠카는 기본적으로 성능이 고성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가의 차량들은 수억대까지 호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그런 꿈인 거죠. 이런 이륜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완전히 꿈을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크에 열광하는 거죠. 오픈 에어링, 가속감과 출력, 스릴 이런 것들을요. 이 내연기관 엔진에서 나오는 이 출력 그리고 희열, 롤러코스터 같은 거에서 느낄 수 있을까?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떤 것도 대체하지 못해요.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륜차 바이크의 매력입니다. 아, 벌써 양평까지 왔습니다. 꼭 여기 오면 한 번씩 카메라 켜게 됐는데 이쪽 길을 달려보신 분은 알아요. 풍경이 얼마나 좋은지. 요새는 이런 풍경을 막 보면서 국도변을 달릴 기회가 많이 적죠. 바이크를 타고 다니면 강제로 자동차 전용도를 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길을 달리는 맛 또한 좀 생소한 모습 때문에 외국에 온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차 전용도를 이륜차를 빨리 뚫어달라고 그렇게 원하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뚫려도 이런 길을 놔두고 그런 고속도로를 과연 다닐까? 이런 생각도 들죠. 우와, 저기 같은 경우는 뭐 불난 것처럼 지금 물안개가 막 피고 오르네요. 저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타야 된다고, 탈 수 있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더 다양한 의견이 모여질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양만장. 와, 난 진짜 여성분이 저거 슥을 타는 거 처음 본다. 고급류 넣고 계속 가겠습니다. 속초 투어를 마치고 다시 인천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차가 많이 안 막혀가지고 쾌적한 주행이 됐습니다. 토요일날 투어를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은 특별하게 일요일날 투어를 진행했는데 차량 통행도 별로 없었고 쾌적했고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운 투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어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단축이 돼버렸죠. 원래 저는 대부분 어떤 바이크를 타더라도 뭐 할리처럼 타는 스타일이니까 저속에서 토크 좋고 하니까 오히려 얘도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1300도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그런 성능을 발휘해주고 있었습니다. CB1300의 장거리 주행에 만족스러웠다는 거 정도로 오늘 투어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제가 이거 바이크 타고 나갈 때마다 한 분씩 꼭 그런 분을 만나요. 와, 이거 CB1300이다. 아니면 와, 이거 혼다의 진짜 올드바이크 아닌가, 그 레전드 아닌가,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직접 뭐 차주가 누구냐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잠깐 지인들하고 세나 좀 맞추느라고 이렇게 멈춰놓고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와 자기 12,300 이거 05년식 타고 다녔는데 이건 몇 년식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또 있었다는 거. 요놈을 타고 다니니까 자꾸 이렇게 생기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는 그런 바이크의 대열에 낄 수 있다는 자부심 같은 게 있는 바이크였고 오늘도 또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딱히 그렇게 많은 정보를 드리지 못했지만 이 12,300이 07년식이지만 훨씬 더 건재하고 건장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라이딩 때도 뵙겠습니다. 335 즐길 수 있는 그런 채널 유리나무였습니다. 집에 가서 막걸리 한잔 먹어야겠다. 와.